자,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 보니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그 뭐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또 미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선물 ETF가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주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실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한 가지 호재도 있지만 NFT라고 하죠.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해당 종목을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NFT라고 하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아마도 예술품, 그중에서도 미술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관련 종목으로는 단순하게 갤럭시아 머니트리뿐만 아니라 서울옥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둘 다 최근 흐름이 매우 좋아요. 철저하게 NFT와 관련된 이슈가 주가 상승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제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결코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는 거죠. 제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또 하나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에는 양방향 매수와 매도뿐만 아니라 추후 일반 주가지수 옵션처럼 레인지 거래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기초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만 단순하게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에 따라서 ETF가 결정이 된다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ETF 쪽에 큰 폭의 자금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즉 기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으로 올리게 되는 웩더덕 현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주가지수 선물이 현물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크게 NFT와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 움직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장중에 7,500원이 넘어갔고 어제는 장중에 불과 3분 만에 7,600원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결코 적은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 분 만에 주가가 크게 튀는 것은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음봉 마감하긴 하였지만 적어도 우리가 장중에 주가가 크게 튈 수 있을 만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할 만한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NF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즉 신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줄 수 있는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클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하게 단기가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전 지난 4월에 기록한 8,890원은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000원 정도까지는 보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일 시초가의 비중을 조금은 담아보세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제가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잘 볼 수 있겠다. 장중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잘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또 내일 사갈 만한 좀 종목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살짝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조금은 작은 종목,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조금 적은 종목을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KB금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KB금융이라고 하는 기업은 연봉을 보더라도 사실상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아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주가 변동성은 결코 크지 않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제조업 기업의 주가 상승이 몇 배가 나왔을 때 동사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덜 빠지는 주가가 덜 하락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해당 종목, 단순하게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와 같은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금리 인상인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죠.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M2,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가장 큰, 가장 첫 번째 통화 정책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일 것이고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결국 현재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한 가지 신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회복이라는 한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최대 수혜 종목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수급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죠. 반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20% 이상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실적의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 전세 자금도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고 내년이면 다시 한번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금융지주사들, 특히 KB국민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실적은 더 나아질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주가가 올 7월부터 지금까지 크게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기간 조정 구간이니까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제가 6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술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NFT 마켓 서비스 제공도 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일제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시초가 공략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두 분, 캐스터분 고맙습니다.